상태가 안 좋습니다. 오늘 내일 해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번 아니야 아, 다시 아, 공인하란 얘기네. 예. 아, 다시 한번 음악 딱 부르고 나올 거죠? 아니요 그냥 나올 거예요? 네, 정신 없어도. 그러면 그냥 나오세요. 예 네, 알았어요. 뭐 박수 치나 뭐라 해야겠어요. 어디 이렇게 나오는 거 세상에 박수 치나 아무선 무슨 시나 이거는 우리 거지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야. 그렇지. 그리고 뒤에서 시끄럽게 생기면 너무 시원 사기를 하겠지. 저건 나 죽었으면. 그래도 제 새끼들이 우리가 존중하자고 제 새끼들 먹고 살라고 저질러놨는데 오직 불쌍한 진짜 먹고 살게 돈이 없으면 저질러놨고 있어. 그렇지 뒤에서. 그렇죠?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. 아야 너 담배 좀 끄고 배통화를 좀 들이래. 오랭이 끼어가려면 뭔 배통화를 뭐 있는 대로 다 깨내놓고 찍어놨냐. 잘했지. 고생하신 우리 깡통 단장님한테 뜨거운 박수 한번 주세요.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세요. 노래는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목이나 그냥 확 세갖고 가자고. 예. 예, 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그래도 많이 시원하죠? 시원하지요? 예. 꼭 인상을 쓰고 물어봐야 시부라 대답을 제대로 하네요. 어제는 무지하게 더워갖고 뒤진 줄 알았습니다. 근데 좀 뒤에서 좀 시끄럽더라도 우리는 할래요. 대신 여러분들이 내 말 잘 들어야 돼. 저 소리 쿵짝쿵짝하고 이 소리 듣지 말고 내 말만 귀에 다 들어 알았죠? 그래야 내가 이제 원맨쇼 오토바이 소리 일단 나왔을 때 창가로 인사해. 나 노래는 두 곡 이상 못하네. 왜? 방금 이야기했던 모가지기 참 잘 나가다가 작년 11월 달에 안 좋은 걸 생겨갖고 그 다 뛰어내고 방사선 지져갖고 지금 아직도 건지러 죽겠습니다. 내가 육터가 이제 울고 가니 애비 울려 먹으면 지러. 그렇죠? 고생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. 암은 초기나 말기나 이 치료가 정말 똑같더라고요. 지질 게 다 지지고 시부랄 가면 진짜 나는 올해 진짜 죽을 줄 알았는데 병이 안 죽고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다시 인사드려서 너무 좋네. 그래서 못난 내 척들 괜찮겠어? 네. 노래는 작년은 저 그렇게 안 됩니다. 목이 갔기 때문에 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서울서 오신 분들은 하긴 틀리지네. 서울서 오셨죠? 미국이요? 미국 원래 내가 홀로로 쪽으로 내 고향입니다만은 뉴욕은 미국도 사투리 써요? 우리 한국만 지금 전라도 경상도 말 이렇게 틀리듯이 하기가 다 되고 우리 한국도 쨔까는 나라에서 이렇게 전부 다 서울말 경상말 다 틀리는데 중국 같은 데는 다 틀릴 거예요. 그렇죠? 우리나라는 뭐 밥 먹나 하고 전라도는 밥 먹으러 이렇게 하잖아. 그럼 저 중국 같은 데 엄청 심한데 밥 나 하도 있을 것이고. 자 음악 준비 우리 친동생입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못난 내 청춘. 자 배운 집 가시면 돼요. 자리여 경례. 원맨쇼 나팔소.
이거 죽어버렸으면 좋겠지. 저 새끼 여기서 삥땅 칠신데 삥땅 어머지. 누나 고마워요. 누나 뭐, 에? 감사합니다. 젊은 사람이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. 만 원만 줘요. 아버 누나 아가씨 만 원 내가 준 거. 영수 노래 한 곡에 얼마가 봐라. 4만원 7만원 없어 이 뒤에? 야! 3만원만 되지! 100! 야 2만원만 더 있으면 10만원입니다 여러분. 내가 달라는 거 아닙니다. 아니 그렇다는 뜻이니? 야! 너 빨리 내놔라 이 콱! 야 그러면 한곡 더 하고 공연 들어가자. 저 뭐냐 저 알다가 아, 좀 앵간이 동생 새끼 왔다 물값 줘야 되겠네. 알아? 물 이거 한 번. 아 이거 들어와. 아니 새끼 성격 있네. 내가 뭐 내보다 100번 낫다 이 새끼야. 그래도 안 주냐? 에이 안 주냐. 잘 먹고 잘 살아라. 야 미운 사내 한 번 더 하고 장구도 좀 앙쳐주시고 내 바구니 좀 갖다 주세요. 누나 돈 줄게. 누나 아니야. 자 그럼 미운 사내 얘기하면 이 노래를 불러야만이 내가 옷을 벗거든. 너무 좋겠습니다. 자 음악 주세요. 가자 주세요.
됐어. 이제 너네는 그만해. 뭐가 잡힌 거야. 어? 계속 하라고? 돈 많은 존놈 같다 새끼. 똥 뽑은 거야. 형 앞에 봐. 어디 보고 있냐. 고마워요. 어? 대표님이 돈 줬을 때 하는 말인데 참 이쁘게 생겼다. 오늘 양 사이드에서 제 얼굴은 얼굴도 아니시네. 아니 나는 우리 단원들이 같은지 알아. 제 얼굴 얼마나 예쁘냐. 돈 누가 다 가져가 보냐. 야 진짜 우리 CCTV 있으면 설치해야 되겠다. 어떤 새끼가 씨발 돈 뭉쳐가지 않는 것이 세상에 거지 깡통 있는 거 다 가져갔냐. 누구야? 어? 가자 이 시부랄 너구나 개같은데. 이 시부랄 얘는 맨날 돈만 갖다 놓으면 다 갖고 도망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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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가자 아니에요? 라이가 가져갔다. 라이 어떤 거? 네가 가져갔어? 라이 아 너는 괜찮아 가져가도 다른 게 오늘 날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항시 어디 가나 보따리는 이제 내일 하려면 보따리 공연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하는 건데 이거는 내일 오늘 다 보여주면 안 돼요. 하고 간단해. 어?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앵콜 나왔을 때 어이나 할 때 한 번만 이제 맞대고 해볼까? 이거 뭔 줄 알아요? 이거 뭔 줄 아시는 분? 언제 써요? 그랬지. 사람 죽었을 때 분만 쓸 때가 옛날에는 잘 싸나 못 싸나 죽으면 꽃상해갖고 앞에서 이거 했잖아. 박수 치지 말고 사람 죽으면 하는 거 박수 치면 아이고 아이고 울어야지 이런 대장. 다시 안 했어. 자 다시 방통 아니라 봐. 아, 너 엄마 살아계시지? 엄마 돌아가셨을 때지. 봐이 우리 누나 자이 우리 봐이 허이 너 이던 이던 너 최소한 이런 정도 울어야지. 너는 어떻게 울어. 아이고 너는 또 너는 해봐. 또 울어봐. 아이고 이거 두루두루 깡통아 내가 여러분들 가르쳐줄게. 누나도 그렇게 울면 안 돼. 사람 죽었을 때 슬피 울어야 돼. 그래야 죽은 사람이 좋게 가지. 이런 식으로 저 새끼 깡통은 줘. 아이고 아이고 죽은 놈이 너로 살아나온단 말이야. 어떻게 하냐. 일단 눈을 감아 지그시. 그러고 코평수를 있는 듯 넓혀. 그리고 입을 좌우로 짝 밑을 찢어. 불쌍히 보이지? 어? 슬피 보이지? 울 때, 아이고, 아이고. 입을 잘해야 되잖아. 불쌍하고, 불쌍하고요. 어디서 저렇게 좋은 사람? 만나해볼까? 박장을 때, 이래도 박수 안 치면 저거 박수 안 치면 시바야 박수 쳐라 시바야. 연불도 가능하다 그치? 흔히 시바야 영감 먹은 시바야 영부가 시바야 시바야. 박자갈 때? 아 박자갈 때 박을 것이 저는 하여튼 우리 하자는 희한한 년이라. 여러분들 박자갈 때 박을 것은 그 무슨 생각을 했어요? 어, 이걸 생각했지? 아니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하면 박자갈 때 옛날에 그렇지? 내가 뭔데 생각해. 네.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준비됐는데 일단 먼저
하모니카를 먼저 하자. 아미생가, 니미생가, 심생가, 짭생가 노래가 있고 그 노래 아시죠? 아미생, 니미생, 심생, 짭생. 참 이거 누구 노래요? 현체를 지금 현체도 아니네. 그냥 해체됐네. 곡철도 아니고 해체되버렸습니다. 왜 늙어 갖고 옛날에 참 진짜 현체일 때는 노래 잘했네. 어떻게 잘했나? 아미새 아미새 아미새가 나를 이랬는데 재미 씹으려고 그냥 왜 해체돼갖고 그리고 텔레비 나갔고 안 넘어가더라고. 이거를 아까 울고 있는 박달재를 연주할까요? 자 박수로 아미새를 연주해라. 박수.